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직도 선거 조작을 쓸데없는 소리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 TV의 방송 이후에 속속 전문가들의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보들은 대부분 선거 조작을 아주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준 낮은 조작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중 4표 중 1표가 넘어갈 때 프로그램상 엔터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표 종료 시에 3표 일지라도 엔터 처리가 되며 빼지 않고 상대에게 1표가 추가되어서 투표인보다 개표수가 한 장이 많게 처리된다고 봅니다. 집계표에서 마이너스 1표 차가 나온 것은 명확한 조작의 증거라고 봅니다. 수준 낮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리태규님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친 조작과 개입 가능성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니 선거인 5,000명인데 투표수 5,001명이 나옵니다. 세표 가운데 하나가 같다면 맨 마지막 숫자는 5,000에 가까운 3의 배수인 5,001입니다. 가로 열고 1,667 곱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총수를 맞추려고 하니 기권란에 마이너스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르사 최 둘킹님이 남겨주신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QR코드 및 사전선거 활용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표 프로그램 개발자 컴퓨터에 접근해서 업데이트 파일에 프로그램을 심었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끊어도 USB에 넣어서 관리자 권한으로 업데이트하면 자기도 모릅니다. 오직 작업한 해커만 알고 그 해커가 중국에 있다면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북한 친구들이 한동엽 해킹도 유사했습니다. 북한 해커와 협력해서 남한 선거를 조작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은 저항이 클 것이고 본인들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에 개발사의 하드를 시급히 보전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개표기에 소프트웨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업데이트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개발자의 PC 등의 개표기 소프트웨어 단한 번이라도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되었다면 이런 식은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자들은 원격으로 접속해서 통합 이른바 배치 관리를 합니다. 포스기 등이 원격 관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필요할 경우는 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관리해야 될 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표기도 대수가 많을 것이고 2,700여 대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이든 수동 이동 프로그램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개 시스템 보안 회사들은 100% 보장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개표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보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개발사가 먼저이고 다음은 선관입니다. 초이 YTSHACK님이 귀한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더했습니다. 네 번째는 QR코드의 불법성에 관한 가능성입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151조 6항에 투표 용지는 바코드로 인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용지를 해킹이 가능한 QR코드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에서 사전 조작 가능성이 만약 밝혀지면 그것은 중형에 해당합니다. 안영한님이 주신 귀한 의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버 임대 임박입니다. 서버 임대 기간이 5월 1일로 만료된다는데 정거가 인멸되기 전에 빨리 정거 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자동 개폭이 마감 시간 임박. LG 자동 개폭이 계약 만료 반납일이 5월 1일입니다. 정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폭기를 하루속히 보존해야 됩니다. 우현희님이 남기신 귀한 그런 제언입니다. 여섯째, 사이버 세계입니다. 오프라인과 피지컬 스페이스가 아니라 온라인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2020년 총선 사전투표에 1당과 2당별 득표수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값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실제 투표 용지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개표장의 개표기와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그리고 선관위의 서버 또는 다른 서버 저장 공간까지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데이터 조작을 의도하였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 인멸 또는
조직적 은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서버 내지는 전송 네트워크나 데이터 조작을 위한 비밀 프로그램 등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갖고 있어서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투표 보전 신청을 하고 재검표를 수개표로 재검표 신청해야 합니다. 낙선위원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의견을 김은정 구독자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 득표율이 나은 결과. 사전 투표의 격차가 높아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당초 예상 투표율을 10%로 예상하고 조작값인 3이라는 적당한 수치를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투표율이 20%로 배가 증가했다면 결과는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주열님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 때문에 당황한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내용은 모두 공병호 TV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두고 선거 의혹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기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꽂힌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색공일원님입니다. 4월 27일 날 개표 조작 진실이 밝혀졌다는 그런 방송을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겼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위민주주의와 4.15 선거에 의해 당선된 분들입니다. 또한 항상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는 집권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모범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 전문가가 상당한 근거를 내시험에 제시하는 주장 또는 가설에 대해 이를 일축할 수 있는 반박 자료로 국민들에게 최소한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침묵은 긍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과 이론에 대한 그런 존중이 참으로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앞세우지만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거나 공유해야 될 선이나 참이나 정의에 대한 그런 의식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특히 지금 집권 여당들은 더 심한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15 총선은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왜곡된 그런 상황이 현실이 전개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든 무엇이든 자신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드물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난 그런 통계적 수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통해서 선호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된 선호도가 통계적 개입이나 관리나 조작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목하게 되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선거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설명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왔다가 아니고 그것이 아주 이해할 수 없으면 더더욱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채공 1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주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날로날로 시사 문제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